광주 남구가 내년 주민참여 예산제 사업으로 29개 사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. 남구는 사업 공모를 추진해 제한된 75건의 사업 중 타당성 검토와 심의를 거쳐 29건의 사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. 이에 따라 구는 내년에 9억 7천6백만 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천변도로 인도 정비 사업과 남구 노인복지관 진입로 환경개선 사업 등 주민참여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.